안녕. 반가워. 여기 앉아. 안녕. 안녕하세요. 반가워. 나는 신소재공학과 교수 성효경이라고 해.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? 저는 잠동초등학교 한리아예요. 한리아. 어떤 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?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 일도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? 그럼 리아는 어떤 것들을 좋아해? 저는 게임하는 거랑 유튜브 보는 거랑 그리고 또 그림 그리기, 책 만들기. 그 중에서 어떤 거 설명하고 싶어? 게임하는 거 많이 귀찮아질 때가 있어. 게임 어떤 게임 좋아해? 마인크래프트, 로블록스, 토카보카. 그 앞에 두 개는 들어봤는데 토카포카는 처음 들어봐. 토카보카. 그건 인형 놀이 게임이에요. 표정도 마음대로 조성할 수 있고요. 음식도 먹일 수 있는데 베란다에 있으면 야옹이도 던질 수 있어요. 사람은 안 던져져요. 사람은 또 위험하니까. 근데 야옹이는 던져지던데. 야옹이는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 잘 착지를 하잖아. 그러면은 던지는 거 좀 무서우니까 다른 게임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? 로블록스는 어떤 게임이야? 로블록스는 많은 맵이 있고 그걸 플레이해서 하는 건데 점프맵, 시뮬레이터, 생존 게임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게임들 어떤 맵이 제일 재밌었어? 저는 라이브 유토피아랑 51 구역이 어쩌고저쩌고요랑 입양하세요, 병원 생활 역할극 또 뭐였더라? 그럼 그 중에서 되게 필수적이고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뭐야? 뭐냐면 무지개 카펫인데요. 그거 진짜 갖고 싶은데 저는 로벅스가 0이어서 못 가져요. 무지개 카펫을 저 갖고 싶은데 못 가지고 있구나. 지금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돼? 로벅스를 받을 수 있는 게임들이 있어요. 그걸 해야지만 로벅스가 생겨. 그러면 그런 것들을 타기 위해서 노력해본 적 있어? 그거 근데 아빠 허락 다 받고 엄마도 허락 받아요. 그럼 어쨌든 엄마 아빠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네. 네. 만약에 갖고 싶었던 것을 가져본 경험이 있어? 엄마 아빠 선물 사주세요 했는데 막 바라고 바랐는데 엄마 아빠 사줬던 경험. 제가 롤리팝 진짜 먹고 싶다 했는데 엄마가 오늘 사줬어. 그리고 막상 먹을 때 또 어땠어? 아직 안 먹었어요. 아직 안 먹고 더 기분 좋겠네 지금. 근데 만약에 리아한테 그 롤리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100개씩 주면은 그 롤리팝이 어떨 것 같아? 질려요. 질리지? 새로운 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? 맞아, 새로운 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. 그래서 사람이 지겨워지는 이유는 똑같은 것을 반복했을 때 지겨움을 느끼게 돼. 나도 숙제 진짜 지겨워. 숙제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지겨운 거지.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조금 지겨움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스스로가 답을 알게 된 것 같아. 뭔가 궁금증도 풀리니까 후련해요. 궁금증 갑자기 풀렸어? 어떻게 풀렸어? 뭐 익숙하니까 그만하고 싶고. 맞아. 근데 사실 게임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리아에 하고 싶어져요. 하고 싶게 계속 어떤 새로운 자극을 주거든?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 판을 깨잖아.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야. 랭킹이 올라간다던가 레벨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아이템이 생긴다던가.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이 오게 되면 그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굉장히 내 보상에 대해 만족을 하게 돼. 근데 공부 같은 거는 되게 좀 힘들다 그랬잖아. 왜냐면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보상이 오게 돼요. 맞아! 정확히 그거야. 공부는 즉각적인 보상이 아닌 거야. 공부는 보상이 크게 오지만 되게 나중에.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나중에 큰 보상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는 상태를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큰 보상이 올 거지. 이미 답을 알고 있네. 엄마가 있잖아요. 영어 시험 100점 맞거나 영어 단어들에서 1등하면 있잖아요. 뭐 원하는 거 소원 들어주겠네요. 그거를 엄마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. 왜냐하면 그거 안 들어주면은 그 보상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의욕이 안 생기게 됩니다.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은데? 그러면 또 혹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어? 별로 없어요. 마지막으로 리아는 나중에 되고 싶은 꿈이 어떤 거야? 엄청 어렸을 때는 공주 되고 싶어 했고 또 몇 년 후 제빵사 되고 싶다고 했고. 제빵사는 빵 잘 굽는데 나. 내가 가르쳐줄게. 그 다음은요
유튜버 해보고 싶었고 유튜브는 이제 꿈을 이뤘네 지금. 근데 아빠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수학 학원에 물려준대요. 아 결국에는 수학 학원을 운영하게 되겠지만 리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여러 가지를 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. 이제 시간만 허락한다면은 더 하면 좋은데 리아를 담기에 내가 더 너무 작은 그릇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스스로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도 찾아냈잖아. 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. 게다가 게임을 또 되게 딱 시간 정해서 하는 그런 절제력.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난 감동받았던 포인트는 뭐냐면 공부를 하면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더 큰 보상이 있잖아요 라고 직접 말했잖아.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면서 나중에 있을 더 큰 보상들을 기대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. 어쨌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다음에 언제든지 또 놀러오고. 네. 그래. 그럼 인사하자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그래.